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회계 변경이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수입 비용까지 했고, 그죠? 오늘은 이제 회계 변경. 교재는 그 386쪽입니다. 회계 변경, 그죠? 회계 변경. 변경하는 거는 말도 그대로 그죠. 변경, 바꾸는 겁니다. 그죠. 이거 회계 변경인데, 이거는 원칙상 금지되어 있죠. 이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변경은 금지되어 있다. 그죠. 금지. 왜냐하면 이런 이제 회계 변경을 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조작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선택하면은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관성이라 하기도 하죠. 이런 계속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회계 변경은 원칙상 금지되어 있다. 그렇지만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해야 되죠. 그죠? 정당한 사유가 뭐냐, 그죠? 여기 이제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하나는, 기업회계 기준, 저기 이제 법이 개정되는 경우다. 이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법이 개정되니까. 두 번째는 보다, 기존보다. 보다 신뢰성 있고, 또는 정보 이용 그 목적에 적합하다면은, 이런 경우는 회계 변경을 할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정당한 사유인데, 그 사유가 법이 개정되는 거는 그죠? 이건 따라가야 되고, 기존보다 신뢰성 있거나 목적 적합하다면은 정당한 사유로 보겠다. 그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보다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하다 그랬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입증해야 됩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변경하고 입증,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 나오는 이 회계 변경이 뭐냐, 그죠? 우리 법에서는 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회계 변경하는 것은. 첫째는 방법의 변경이다. 뭐 간단히 말하면 방법의 변경입니다. 정말에서 이게 뭐냐 하면은 회계 정책의 변경. 그 회계 변경은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정책의 변경. 하나는 회계 추정의 변경, 이렇게. 과거에는 세개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밖에 안 합니다. 요두 개만 하면 되니까. 정책의 변경이라는 거는, 우리 왜 상품할 때 공부했잖아. 그죠?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간 거 먼저 파는, 이거 알죠? 그죠? 먼저 들어간 거 먼저 파는, 그죠? 선입선출법. 이렇게 이제 기말 재고를 산출하다가, 이것을 평균법으로 바꾼다. 그죠? 뭐,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거. 반대로 평균법을 하다가 요래 변경하는 거. 요런 게 정책의 변경.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유형자산에서 나왔었죠, 그죠? 원가로 측정하는 걸 뭐라 했죠? 원가 모형이라 그랬죠, 그죠? 원가 모형을 하다가 시가로 변경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재평가 모형이다. 시가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또 시가로 하다가 원가로 바꿔주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반대, 그죠? 요런 거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라 하고,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 시가 하는 말이 투자 부동산에 가면은 요걸 뭘 하나 이라면은 공정가치라죠, 그죠? 그래, 공정가치 모형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재평가, 요는 시가니까 공정가치 모형, 요래 변경하는 거. 요게 정책의 변경이다. 정책의 변경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추정의 변경. 요거는 이제 추정치를 바꾸는다. 추정의 변경이라는 건 어떤 추정치. 알겠죠? 추정치의 변경. 그래서, 그 추정치 하면은 막 가장 대표적인 뭐냐. 내용 연수. 우리 기계를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거 추정치잖아. 그죠? 내용 연수. 그 내용 연수가 다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팔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치.
뭐 초정치죠, 그죠? 이런 내용 연수와 잔존 가치가 들어간 게 바로 강가 삼각 방법. 그래서 정액법으로 하다가 정률법으로 변경한다. 또는 이제 뭐 연수학계법. 주로 나오면 연수학계법이 나옵니다. 요걸 요래 바꾸는다. 요걸 요래 바꾸냐고요. 요거. 추정의 변경하고. 이거 외에도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손율 측정하는, 그죠? 대손 몇 프로? 이런 거. 대손율. 시가. 이것도 추정치잖아, 그죠? 시가의 정보. AS 비용. 그죠? 그리고 AS 비용도 추정치잖아. 그죠? 또 자산의 진부와 구식화. 자산이 구식화됨으로써 간모 손실이 발생한다. 이건 모두 추정치입니다. 그죠? 등등. 이거는 많죠. 그죠? 예. 그냥 정체의 변경은 두 개밖에 없다. 그죠? 요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요거는, 물론 뭐 당장 암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거는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이건지 이건지 구분하는, 이게 이제 이론 문제입니다. 예. 다음 중 회계 정책의 변경이 어느 거냐? 이렇게. 추정의 변경이 아닌 거? 이런 물어보죠. 이런 정책, 이런 방법을 변경할 때는, 이거는, 예, 요거는 소급법으로 하세요. 요래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소급법으로 한다, 그죠? 소급법이라는 거는, 이건 처음부터 다 바꿔주세요. 그렇죠? 예. 우리 회사가, 보세요. X1년도. 우리 회사는 선입선출법을 하다가, 2003년도부터, 그죠? 이런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그죠?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되잖아. 그죠? 선입을 하다가 이동평균법으로 고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해주되, 이걸 다 바꿔랍니다. 이것도 바꾸세요. 요것도 바꿔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예. 그러면은, 요런 이제 말하면, 그죠? 요걸 바꾼다는 것은 변경인데, 이걸 다 처음부터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자, 변경 자체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선택을, 이걸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선택한 거죠? 이동. 선택은 자유잖아, 그죠? 그럼 선택은 요걸 한 게 아니고, 이걸 한 걸 처음부터 전부 바꿔랍니다. 처음부터. 그걸 무슨 법? 소급법이랍니다. 알겠죠? 예, 이거는, 이거 허용 안 되죠, 그죠? 결국은, 그죠? 이거 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한 10년 정도 됐다. 10년. 또는 뭐 20년이다. 그죠? 그럼 10년치 20년 다 바꾸는 게 원래는 소급법 의미지만은 다 바꿀 필요는 없고 현재하고 관련되는 최소 3년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3년치. 예. 아시겠죠? 그죠? 요 3년분만 변경하면 된다. 그랬잖아. 원칙은 무슨 법이다? 소급법. 알겠죠? 예. 그럼 요 추정의 변경 요런 거는 그죠? 요런 거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요거는 변경 시점부터 하세요. 이거는 전진법이라 이럽니다. 전진법. 원래 만약에 바꿨다 그죠? 원래 변경해서 뭐 단기와 원래 이후 요렇게 단기와 이후에 적용한다. 알겠죠? 예. 전진법은 원래 변경했으면 원래부터 해서 내년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적용하는 거. 이거 전진법이라 합니다.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기억하세요. 예. 여기 바로 시험에 나오죠, 그죠?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다. 말 뜻은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변경 시점부터 바꿔준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되니까, 그럼 작년에 우리가 작성해서 결산 공고했던 정기에 작성했던 재무제표 있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그죠? 이것도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재작성. 알겠죠? 다시 작성한다. 작년도 재무제표 전부 바꿔줘야 되죠. 그죠? 다시 재작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작년 거는 변경을 안 하죠? 원래 것만, 원래부터 하니까, 그죠? 정기 재무제표는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거는 그대로 둡니다. 예, 이거는 재작성할 필요가 없죠? 안 바뀌었는데, 뭐, 그죠? 예, 원래부터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에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버리면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신뢰도 면에서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지. 그죠? 당연히 떨어지잖아. 그죠? 떨어지고.
그런데 또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 항상 장단이 있잖아, 그죠? 예. 재작성하게 되면은 요거는 비교성 면에서는 같은 법으로 하니까, 그죠? 비교성은 올라가겠죠, 그죠? 작년은 선입으로 하고 올해는 이동평균부 해버린다면 비교성은 떨어지잖아, 그죠? 금액이 다르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비교성은 올라가겠죠, 그죠? 같은 방법이니까. 그래서 요거 신뢰성은 떨어지지만은 비교성은 올라간다, 그죠? 그다음에 요 추정의 변경은 요거는 불매이라 그랬잖아, 그죠? 따라서 비교성, 신뢰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그죠? 유지, 그대로 유지된다. 뭐 우리 유지된다 하면은 하섭이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그냥 뭐 요래 하세요. 예, 향상된다 요래 보시고. 그 반면에 비교성 면에서는 그러면 작년은 그죠? 증액법이고 금년은 연수학입으로 한다면은 비교성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지, 그죠? 요런 장단점. 예, 이런 부분들이 이론 문제입니다. 핵심되는 거. 예? 회계 변경, 변경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론 문제는 여기서 보통 나옵니다. 여기서. 예, 문제를 바꿔가지고, 그죠? 예, 요거 이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론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하고 조금 추구하는 거 일단 책범화 되고, 그죠? 계산 문제는 요겁니다. 나왔다 하면은 요거.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 알겠죠? 계산 문제. 이런 거는 계산 문제 안 냅니다. 뭐 낼 만한 것도 없고 이런 것도 거의 나온 적이 없고 주로 나오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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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예. 자 잠깐 한번 보세요.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기계를 하나 샀다. 예, 이 기계의 취도 원가는 10만 원 줬다. 예?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만 원. 이 기계의 내용 연수는 5년이다. 알죠, 그죠? 5년인데. 이런 취득 원가 10만원짜리 잔존 가치 만원입니다. 내용이 5년이다, 그죠? 이걸 내가 샀다가 3년 사용하고 나서 수리했다, 수리. 이걸 수리하고 수리비를 3만원 지출했다. 수리비를 3만 지출했는데 이 수리로 인하여 그 내용 연수가 예, 수리는 나갔죠, 그죠? 2년이 증가됐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잔존 가치도 다시 재추정했는데 요건 지금 16,000원 재추정했다, 그죠? 다시 추정했다. 이런 경우라면은 4차 연도. 예, 감가 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런 게 이제 우리 변경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서 요 감가 상각 방법은 증액법으로 하세요. 자, 요런 문제. 그죠? 예. 요런 문제 이제 표준 문제죠. 그죠? 예. 자. 기계를 내가 샀다가, 그죠? 3년 사용하고 수리했습니다. 그죠? 수리비가 나갔죠. 요 수리로 인해서 내용 연수가 2년이 증가됐다. 잔존 가치가 변경됐다. 그죠? 그러면 요 4차 연도에 감가상각비 얼마고, 이런 모른다.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요 변경 전에, 변경 전에 취득 원가는 10만원이잖아, 그죠? 예, 풀어볼게 보세요. 잔존 가치는 만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이게 변경이 됐다. 변경 후에. 그럼 이 취득 원가가 변경이 됐다, 그죠? 새로운 취득 원가. 이 잔존 가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새로운 잔존 가치. 요 내용 연수가 변경이 됐다, 그죠? 새로운 내용 연수에 의한 그 다음 연도, 즉 4차 연도의 감가 상각비가 얼마고 묻잖아, 그죠? 묻는 말이 알겠죠, 그죠? 3년 지났습니다. 3년 후에 이제 이런 게 변경이 됐겠죠, 그죠? 요게 바뀌었는데 이때 감가상각비 얼마고 묻죠, 그죠? 이거는 무슨 법을 하라 그랬죠? 정액법.
정해법입니다. 자, 잠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고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보고 나면은 뭐 유사 문제는 다 풀 수 있으니까 보세요. 자,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1년에. 정해법이니까 빼고 나누면 되죠, 그죠? 빼고 나누면 얼마죠? 18,000원. 1년에 18,000원이다, 그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 지났다 그랬잖아. 3년, 그죠? 그럼 3년 후에 우리가 변경을 했으니까 보세요. 3년분. 1년에 감가상각비는 18,000원입니다. 18,000원인데 3년이 지났으니까 얼마죠? 54,000원. 그게 가치가 암소가 되어서 빼야 되겠죠? 그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빼고, 그죠? 3년이 지났으니까 또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빼야죠. 지났으니까, 그죠? 빼고, 이렇게. 54,000원 빼고, 알았죠? 3년 뺐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읽어보세요. 요 수리비를 우리가 3만원 지출했습니다, 그죠? 요 수리비를 지출했는데, 요 수리로 인해서 내용연수가 증가됐다. 여기 연장이 됐답니다. 그럼 이런 비용을 뭐라 하죠? 우리는 자본적 지출. 기억나죠? 그죠? 자본적 지출을 합니다. 이거는 뭐로 처리해야 되죠? 자산 원가에 포함해야죠. 따라서 여기다가 플러스 3만원. 자산 플러스. 자산 원가니까. 자본 지출을 하는 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거. 그래서 플러스 3만원. 그죠? 이해 되죠? 그죠? 요 수리비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산 원가에 포함하고. 이제 읽어보세요. 자, 내용 연수가 2년이 늘어났죠? 내용 연수가 2년이 증가했으니까 여기다 다시 플러스 몇 년? 2년. 그죠? 그리고 잔존 가치는 얼마로 바뀌었죠? 16,000원. 여기 16,000원이다. 그죠? 16,000원. 응? 16,000원. 새로운 취득원가는 얼마? 빼고 더하면 되잖아. 그죠? 76,000원. 여기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 여기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 가치. 내용에서는 몇 년? 몇 년이죠? 4년. 예, 끝났습니다. 무슨 법을 하라고 그랬죠? 방법 그대로다, 그죠? 정액법. 예. 그럼, 빼고 나누면 되겠네. 그죠? 예, 빼고 나누면 얼마죠? 그렇죠. 정답, 15,000원. 이게, 예, 회계 변경. 요 문제 하나. 요 문제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해버리면 다른 문제는 전부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숫자. 여기서 혹시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요 문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회계 변경 끝났습니다. 저건 이론 문제. 이거는 계산 문제. 그죠? 이렇게 딱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근데 또 문제가 이렇게 이제 보세요. 우리 회사는 이번에 정액법으로 하다가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한다. 방법도 바꾼답니다. 그죠? 이때 그러면 강원생이 얼마고,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잖아. 그죠? 하는 방법 알고 있죠? 앞에서 했잖아. 그죠? 연수학계법 했으니까 공식이 뭐죠? 시작.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합계. 그렇죠. 그럼 이거 자, 한번 구해봅시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예. 그럼 연수학계법은 76,000원 마이너스 16,000원, 그죠? 요거 빼고, 자, 4는 우리가 1부터 4를 담으면 얼마죠? 10이죠? 합계. 10. 합계 10이잖아, 그죠? 첫해 얼마? 4. 1차에 놓으니까. 이제 연수학계법을 처음 하잖아, 처음. 처음 하니까 합계 10이죠, 요거잖아. 10분의 4. 끝. 이렇게. 알았죠? 연수학계법. 요게 6만원, 6, 4, 24. 얼마? 24,000원. 알겠죠? 예, 이렇게. 이 방법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그죠? 정액법, 연수학계법, 요거는, 예,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죠? 정액법은 뭐 빼고 나누면 되고,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에다 잔존가치 빼고, 그죠? 연수합계. 합계가 10이다, 그죠? 10분의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여기 연수학계법이다. 알겠죠? 그죠? 자, 모양을 또 약간 우리가 변경을 한다면 이렇게도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자, 무슨, 이것만, 여기에서 이거 방법. 연수학계법으로 하다가 정액법으로 바꿀 수 있다. 그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방법 나오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안 납니다.
다른 방법 안 됩니다. 뭐 내더라도 하면 되지만은 그런 문제는 잘 왜냐하면 자료를 또 줘야 되잖아, 그죠? 정규법 하면 여기다가 또 정률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시험이 안 됩니다. 전부 요거 아니면 요거 냅니다. 예? 예. 일단 기본을 알고 우리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서는 약간 다양한 문제 또 다뤄보면 되겠죠, 그죠? 예. 요래 하는 겁니다. 여기 회계 변경 알겠죠, 그죠? 자 이제 같이 책을 한번 보세요. 386쪽, 그 386쪽에 이제 이론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고 또 계산 문제 좀 연습합시다. 자, 다 같이 386페이지 한번 보세요. 회계 변경이라, 회계 변경이 뭐냐. 386. 기업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되거나, 그죠? 또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기존에 해오던 방법이, 그죠? 이걸 적정하게 표시하지 못할 경우에 변경하는 것. 그게, 그죠? 회계 변경이다. 예, 알겠죠? 자, 내려갑니다. 아래, 회계 변경의 처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소급법, 단기일괄 처리법, 그리고 전진법. 우리 방금 나온 게 두 개 나왔잖아. 그죠? 소급법과 전진법. 알겠죠?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기억하고, 예. 그 단기일괄 처리법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예. 어, 내려가세요. 회계 정책의 의의 나오고, 그 아래 보면은 박스 한번 보세요. 박스. 기업은 다음 중에 하나의 경우에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그 1번이 바로 법에서 변경을 요구한다. 요거죠, 그죠? 법이 개정된다. 요런 말이고. 그 2번에 나와있는 그 내용 쭉 읽어보다 보면은, 예, 보다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라면은, 요거는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오죠, 그죠? 아래 2번, 회계정책 변경에 예가 나옵니다. 요거, 예, 요거 잘 알아놔야 됩니다.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거기 보니까 1번 뭐라 돼있죠?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다. 이거잖아, 그죠? 여기에서 요거 바꾸는 거. 예. 그 다음 두 번째, 투자 부동산 하면은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입니다. 요걸 요래 바꾸는 거. 요걸 요래 바꾸잖아. 요 내용은 같은 겁니다. 시가잖아. 그죠? 시가. 다음, 이번에 세 번째는 단가 결정 방법의 변경. 그래, 아래 보면은 선입에서 평균법. 이거. 선입에서 평균법. 평균법에서 선입으로. 요게 정책의 변경이다. 그죠? 그런데 그 박스 보세요. 다음은 정책의 변경을 보지 아니한다. 우리 자 변경이라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우리 어떤 선택을 하죠, 그죠?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요걸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죠 선택했다가 최초 선택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거. 요게 혁이 변경이잖아, 그죠? 정액법을 선택했다가 연수학입으로 변경한다. 이게 변경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보세요. 1번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이겁니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내용이 다른 거래. 이런 거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적용하는 거는 그거는 처음 하는 거잖아. 그죠? 처음 선택하는 거지 변경이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다시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르다는 거는 실제 내용이 다른 거. 그러니 다른 걸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정책을 정한다는 거는 처음으로 우리가 최초, 그죠? 이건 최초. 우리가 방법을 선택하는 이 과정이지. 이 과정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변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회계를 정책한 경우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뭐 틀리잖아, 그죠? 그게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본다 이래가지고 알겠죠? 네. 두 번째 그거 보세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 여기 대해서 그죠?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이 너무 비슷하죠, 그죠? 과거에 발생 안 됐던 겁니다, 그죠? 이걸 어떤 정책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요 과정이잖아. 최초 선택 과정이지. 변경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번
중요성 판단에, 우리 일반적으로 중요성 하면 금액이 크다, 이 말이죠. 그죠? 요 판단에 따라서 우리 법에, 법과 다르게 하다가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서 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것도 뭐죠? 최초.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최초 선택, 이거고. 전부 이걸 이야기합니다. 요거, 요, 요러면 이해하기 쉽잖아. 그죠? 그 다음 4번은 내용이 잘, 약간 다릅니다만 보세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회계정책. 이걸 우리 일반적으로 있는 회계정책을 우리가 갭이다 해서 막 이래 쓰는데 요즘은 잘 말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예. 일반적으로 제너럴 해서, 예. 인정된 어셉트. 회계 어카운팅. 예. 프린스플 해서 갭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요게 결국 무슨 소리냐면 법이다 이래 하시면 됩니다. 법. 법. 알겠죠? 법. 즉, 우리 국제의 기준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서 그 문제 읽어보세요.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회계정책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 그죠? 이거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서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자 보세요. 잘못해왔잖아. 그죠? 틀리게 하다가 바로 받아왔다. 그걸 뭐라 하죠? 오류 수정. 이 오류잖아, 오류. 법에서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오류를 고쳤다, 그죠? 수정. 또 보세요.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오다가, 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 예를 들면은, 선입선출법을 해오다가, 후입은 인정 안 하잖아, 그죠? 후입으로 바꿨다, 이런 거. 그럼 이런 거는 뭐죠? 오류 발생. 그죠? 잘 해오다가 틀렸다, 그죠? 오류가 발생됐다. 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서 또 다른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바꿨다. 이거는 계속 오류죠. 오류가 계속된다고. 두 번 다, 둘 다 오류입니다. 오류가 계속되고.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에서, 우리 법에서 다른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바꿨다. 즉 말해서 증액법을 하다가, 그죠? 연수학입을 변경했다. 이거는 뭐죠? 회계 변경. 이걸 회계 변경이라 합니다. 자, 오류와 오류 수정과 회계 변경은 약간 유사면도 있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오류는 오류입니다. 오류, 오류. 예, 이거는 변경. 알겠죠? 예, 오류와 변경 다르다. 그죠? 예, 다른 겁니다. 오류, 이건 오류하고 이거는 변경이다. 그죠? 예, 아래 이제 내려가서 3번 한번 보세요.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다. 그죠? 첫 줄에 보세요.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에 그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뭘 적용한다 그랬죠? 소급 적용.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다. 그죠? 아래 내려가서 추정의 변경이 나오죠? 요거는 의, 의라는 거는 추정치의 변경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오른쪽 박스 보세요. 박스에. 회계 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을 해놨죠. 그죠? 1번, 대손. 이런 거죠. 대손. 2번, 재고자산의 진부화. 그죠? 구식화. 3번, 공정가정. 요 시가. 4번, 내용연수나 잔존가치. 이런 거. 그죠? 그리고 5번째, 강가상화 방법. 이런 거. 그 6번째, AS, 품질 보증의 뭐, 등등, 이런 거다, 그죠? 그 아래 2번, 회계 추정 변경에 의해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오류 수정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감가 상가를 하면서 내용 연수를,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는 내용 연수를 10년을 정해놨다가, 그죠? 이걸 다시 고쳤습니다. 10년을 8년으로. 그런데 10년을 8년으로 고치는데, 요거는 이 당시에는 정확했었다, 그죠? 요 시점에서는 정확한 우리가 정보가 정확해서 10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이 변동이 되면서, 요렇게 8년으로 줄였습니다. 이거는 뭐죠? 추정의 변경. 그죠? 변경이고. 우리가 10년 이 자체를 갖다 할 때 여기서 오류가 생겼답니다. 실제는 10년이 아니었는데 이걸 우리가 잘못해서 10년 했다, 그죠? 그걸 고치는 거는 뭐죠? 오류 수정. 뭔 말 알겠죠? 그죠? 이거는 이 당시는 정당했죠. 그걸 고치는 거는 변경.
요때 잘못됐으면 그게 뭐죠? 오류 수정. 아시겠죠? 예. 예, 다음, 우리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오류 수정과 유사한 면도 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서로 뭐다? 다르다. 뭔 말 알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측정 기준의 변경이라 그랬으면, 자, 요거 있잖아. 그죠? 이걸 우리는 선입선출법, 기말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방법, 기말 재고자산 측정하는 방법, 원가 측정, 시가 측정. 요거 우리가 측정 기준이라 이랍니다. 말을 바꾸었어. 알겠죠? 예, 그러면은, 측정 기준은 요런 거다. 그죠? 요거의 변경은 뭐의 변경이죠?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은 아니다. 그죠? 예, 그럼 그 말 이해되죠? 동그라미 2번. 측정 기준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정책의 변경이다. 아시겠죠? 예. 다음 동그라미 3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더라.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이 알 수 없더라. 그럼 뭐로 본다? 추정의 변경. 그 추정의 변경을 본다면 무슨 법을 하라? 전진법. 다시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럼 뭐로 본다? 추정의 변경. 알겠죠? 3번. 회계 추정 변경 회계 처리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면 그 기간 단기. 2번.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미래 기간에 모든 영향을 미친다면 단기와 단기 이후. 이걸 무슨 법? 전진법. 단기 또는 단기와 단기 이후. 그 말입니다. 예. 다음 이제 예, 뒤로 가서 390페이지 거기 보면은 기본 문제 하나 나와 있죠. 한번 해봅시다. 예, 이 문제 같이 해봅니다. 이렇게 모양을 요래 그리세요. 변경 전과 변경 후 요래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뭐 책대로 그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요렇게 예, 하던 식대로 취득 원가는 600만원, 잔존 가치는 없다, 내용 연수는 20년. 이걸 이렇게 바꾼다, 그죠? 변경 후, 감가상각비 얼마냐, 묻죠, 그죠?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요거는 무슨 법이냐 하면은 정액법이다, 그죠? 정액법. 예, 감가상각비 정액법이고, 어, 말이 없네. 아, 있네. 있죠, 그죠? 정액법. 요거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정액법일 때 이거 얼마고, 자, 예, 변경 전에 취득 원가는 600만원. 그죠? 잔존가치는 없다. 내용 연수가 20년입니다. 그럼 1년에 얼마? 30만원이죠. 예. 몇 년 지났죠? 10년. 10년이 지났다. 그죠? 그러면은 1년에 30만원씩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얼마죠? 300만원. 빼야죠? 마이너스 300만원. 10년 전이었으니까 10년 빼야죠. 빼고. 그죠? 뺐습니다. 뭐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자, 책을 보세요. 예. 아, 책에 예, 보면은 수리했습니다. 그죠? 수선비를 180만원 지출했다. 수선비 180만원 지출함으로써 수명이 5년 연장되었답니다. 그러면은 이 수리비는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자산 원가에 플러스 더해주고 수명도 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죠? 플러스 5년 이렇게 끝났죠? 네,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취득 원가 얼마? 예, 네, 480만. 그렇죠? 잔존가치는 없죠? 내용연수는 몇 년? 15년. 답 나오잖아. 나누면 되죠, 그죠? 480만 나누기 15. 이렇게. 예, 정답 32만원 답. 이렇게. 예, 이게 회계 변경. 자, 우리 이제 요 회계 변경에 대한 문제 쪽부터 풀어볼게 보세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398쪽 6번. 예, 398쪽에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6번 문제 찾아서 한번 풀어봅니다. 예, 396쪽에 6번. 그 회계 변경이다, 그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취득 원가
산종과 같이 내용 연수. 예. 치도원가는 500만원, 잔존가치 50만원, 내용에서는 5년이다, 그죠? 예. 500만원, 50만원, 5년 남았다. 이래죠, 그죠? 이걸 변경을 했답니다. 그럼 새로운 치도원가, 또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이 얼마고 무섭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를 보니까 우리에서는 그동안 무슨 법을 해왔었죠? 연수학계법. 그죠? 그동안 우리에서는 연수학계법을 해왔었다. 연수학계법으로 강사하다가 이번에 정액법으로 변경했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연수학계법을 해오다가 정액법으로 변경했다. 그럼 요 강가상합이 얼마고 묻네, 그죠? 자, 한번 풀어보시고, 조금 자신 없으면 제가 같이 합시다. 연수학의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걸 모르면 못 푸니까, 그죠? 그 연수학의 공식은 지도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그죠? 여기 보니까 지금 5년이면 학기하면 얼마? 15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 2년만 첫 해는 뭐죠? 5. 그 다음은 4. 5 더하기 4. 누계니까. 1차. 이거는 2차. 15분의 9. 응? 알겠죠, 그죠? 얼마죠? 예, 270만. 270만이다, 그죠? 그럼 이제 강과 누계, 그죠? 요거 계산하니 나왔잖아, 그죠? 270만 원은 어떻게 해야죠? 빼야죠. 마이너스. 2년이 지났으니까 2년 빼야 됩니다. 그죠? 내용 연수도 2년 빼고, 예. 다음에 이제 그게 또 뭐 변경된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그게 보니까 또 하나 변경됐네. 그죠? 잔존 내용 연수를 몇 년을 했죠? 4년. 원래는 3년이잖아. 그죠? 요거 보니까 3년인데, 요걸 4년으로 변경했답니다. 4년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수리 안 했습니다. 예. 그, 요, 치도원가는 얼마? 230만원. 잔존가치는 50만원. 그죠? 나누기 4 하면 되잖아. 그죠? 더, 빼고 나눠주면 되는 정액법이니까. 예, 빼고 나누고. 그죠? 얼마죠? 그렇죠. 45만원. 정답. 이게 회계 변경 문제. 그죠? 회계 변경.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이번에 8번 한번 해보세요. 8번 문제, 그 7번 문제와 8번 문제는 같은 모양입니다. 그죠? 예, 7번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8번 문제는 간평 시험에 나왔던 건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숫자만 다르죠. 그죠? 뭐 7번, 8번, 예, 8번 한번 해봅시다. 8번. 똑같은, 8번 하고 넘어가도 뭐 같은 문제니까. 그죠? 8번 한번 보세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일단은 거기 보니까 지도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예. 예, 우리에서는 정액법을 해왔었다. 그죠? 정액법. 그 정액법을 해왔었고, 예, 원래, 그게 보니까, 지도원가가 300만원. 그죠? 요게 300만원이고, 잔존가치는 없다. 제로. 내용연수는 10년. 요걸, 우리, 요게 바뀝니다. 그죠? 이때 감가상 얼마고, 알겠죠? 자, 보니까, 요래 보면 되니까, 그죠? 1년,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1년 감가상각비는 30만 원 되겠네요, 그죠? 몇 년이 지났죠? 5년. 5년, 예.
그럼 강과 누이가 150만 원이죠. 마이너스 150만 원. 그죠? 빼고, 그죠? 마이너스 150만 원 뺐습니다. 자, 그것도 보니까, 오, 수리했죠, 그죠? 기계에 대한 대폭적인 수선을 하면서 수선비가 170만 원 지출했다. 그런데 수명이 연장되었으니까 자본적 지출. 여기 아마 전부 자본 지출만 나옵니다. 자본적 지출이니까 170만 원. 혹시 뭐 수익 지출이 나오면 요거는 제입니다. 예. 뭐 그런 건 아직 뭐 아직 나온 적 없죠. 그죠? 일단 5년이 경과됐고 이 수리로 인해서 내용 연수는 3년이 연장됐다. 이때 강과 상합이 얼마고 묻죠. 예.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취득 원가는 빼고 더하고 얼마죠? 예. 잔존가 지금 없다 그랬죠? 내용에서는 몇 년? 8년.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답 얼마? 40만 원. 정답. 그죠? 예. 답은 40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예. 뭐 똑같은 문제. 이제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됐습니다. 그죠? 예.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예, 넘어갑시다. 그거 보면 뭐 뒷장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15번. 그 15번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예, 여기 마무리 합시다. 15번 한번 보세요. 15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험 나왔던 문제죠, 그죠? 우리 시험에 그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모양 문제 나오면 이런 거 뭐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문제 한번 해보세요. 마무리까지. 2009년도 기계를 하나 샀죠, 그죠? 16만원짜리 기계를 샀다. 예? 이때, 예, 잔존 가치는 2만원. 그죠? 내용 연수는 10년입니다. 그죠? 샀다가, 우리 회사는 증액법으로 상가하고 있답니다. 예, 증액법으로 강화상하고 있다. 이걸 변경했습니다. 그죠? 이때, 자, 이건 무엇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 또 방법은 증액법입니다. 방법은 그대로고, 아, 이게 2014년 초에 노후화된 이 기계에 대해서 내용 연수와 잔존 가치를 재추정해 봤다. 그럼 우리는 2013년 말까지 결국 몇 년이 지났죠? 2009, 10, 11, 12, 13. 5년 지났죠? 예, 5년. 그럼 1년에 강화산업이 얼마죠? 빼고 나누고. 그죠? 14,000원이죠. 5년 지났다. 5년. 그러면은 7만원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그죠? 빼면 되고. 예, 7만원 빼고. 5년이 지났으니까 5년 빼고. 예. 그리고 문제 주어진, 이런 거 수리는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재추정된 총 내용 연수가 2016년 12월 말까지 8년이었다. 그러면은 요 변경 후 요게 8년이라는 말입니까? 예? 문제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죠? 예, 그 말이 함정입니다. 그죠? 그 8년 가는 거는 보세요. 어떤 게 이게 원래 10년이 8년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요게 8년이라는 말입니까? 그죠. 여기 바뀌었다는 말이잖아. 그게 보면. 문제가. 요걸 몇 년으로, 8년으로 우리가 다시 재추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되잖아. 그죠? 예. 여기 8년입니다. 예. 그걸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취득한 데가 한 시기가 됐다. 그죠? 그 문제 보면 2016년 12월 말까지잖아. 그죠?
원래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하면 몇 년이죠? 이게 8년이잖아. 원래는 이제 이 문제는 이래 됐겠죠, 그죠? 원래는 2018년 12월 말까지였죠, 10년. 응? 원래는 10년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2년이 땡겼습니다, 그죠? 앞으로 당겨졌죠. 그 총, 보통 표현은 총이랍니다. 총 내용 연수. 이게 10년이 아니고 8년이다. 그 몇 년 남았죠? 3년. 3년, 예. 자, 새로운 시도원가는 얼마죠? 9만 원이죠? 그죠? 9만 원입니다. 요거는 취득 후 잔액 9만 원이고, 그래 문제를 보고 읽어보세요. 주어진 게 지금 문제를 가보니까 뭐가 나왔죠? 강가 상가 여기 얼마? 2만 원이죠. 요거 얼마고 묻잖아. 살짝 바꿔놨죠, 그죠? 문제를 약간 우리가 원래는 여기서 빼고 나누면 이게 나오는데 원래 이걸 보통 물어보는데 그죠? 여기 요거 한번 물어봐. 요거 요. 그래서 계속 그죠? 이런 거는 1번부터 대입하면 되지 뭐, 그죠? 답이 만약에 1번이다 하면은 1번이 16,000이죠, 그죠? 요 16,000 여 가지고 빼고 나눠보면 되지. 이거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걸 빼잖아, 그죠? 요걸 마이너스 한 거 하고 나눠면 여기 같아지는, 결국 요거 곱하기가 같아지겠죠, 그죠? 요거 6만원이잖아. 요것도 6만원 나와야 되죠? 그러면 9만원에서 얼마 빼면 6만원 되죠? 그렇죠. 답. 여기 3만원이다. 요렇게 살짝 변형해 놨습니다. 그죠? 요래 한번 나왔었고, 예. 요게 회계 변경, 예. 자, 그 위에 14번, 이론 문제 잠깐 한번 봅시다. 14번, 이제 계산 문제 이 정도 풀면 이제 충분하죠. 그죠? 한 서너 문제 풀어봤으니까, 예, 충분할 거고. 14번 보세요. 회계 변경에 관한 우리나라 회계 기준의 규정으로 틀린 거. 1번,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회계정책에 변경하는 것은 선입에서 뭐로 바꾸는 거? 평균법. 후입은 인정 안 하죠? 이거는 오류 발생입니다. 오류. 그죠? 오류. 후입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죠? 오류. 알았죠? 1번 답. 그 다음, 회계추정을 변경하면은 단기후, 그니 전진법. 그죠? 회계추정을 변경하면은 변경 전 재무제표는 수정 안 한다. 맞죠?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다. 맞죠? 회계 변경은 비교성과 관계가 있다. 맞죠? 그죠? 예. 다음 앞으로 오세요. 예, 이번에는 예, 거기에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5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네. 그죠? 5번 이래 나왔습니다.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과거에 합리적 추정이, 과거에는 합리적, 합법적이었다, 그죠? 그게 새로운 정보가 추가로, 예, 추가로 인해서 수정되는 것은, 이거는 오류 수정이 아니고 뭐죠? 회계 변경, 변경이죠, 그죠? 그 당시에는 합당했으니까. 2번, 거래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서 다른 회계정에 적용하는 거, 내용이 다른 거래입니다. 그죠? 이런 거래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다. 조금 전에 읽은 거잖아. 그죠? 답. 2번 답. 그죠? 측정 기준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다. 맞죠? 예.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오류다. 맞죠? 감가상각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가 변경되는 것은 그 변경되는 경우에 추정 내용 연수가 변경된다면 이거는 추정의 변경.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맞죠? 전진법. 자, 이제 마지막 1번. 앞으로 오세요. 1번 답 한번 찾아봅니다. 1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예, 우리나라 국제의 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세요. 1번.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정책의 변경이다. 그런 말 없잖아. 그죠? 정책의 변경은 우리 조금 전에 그죠? 선입에서 평균법, 원가에서 재평가. 요게 정책의 변경. 두 개밖에 없습니다. 틀린 답 2번. 3번은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더라. 물어본다.
추정의 변경. 감과 상각 대상 자선의 내용연수 변경. 내용연수가 바뀌는 것은 뭐죠? 추정의 변경. 5번 기업의 기준서의 개정, 법이 개정되면서 그 변경을 한 기업은 그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법이 개정되는데 뭐, 요거는 입증 안 합니다. 요거는 입증해야 되죠, 그죠? 보다 신뢰성 있고 목적지 가운 정보라는 것은 우리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상, 요래서 우리 회계 변경. 예, 잠깐 쉬었다. 이제 오류 수정할 겁니다.